2018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축구리그 인천 미추홀권역 인천 연수구청 유소년 축구단과 부평 주니어 12세 이하 팀의 맞대결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안재곤 감독이 이끄는 인천 연수구청입니다. 양한걸 골키퍼 김호준, 강준모, 이지민, 고예준, 이현우, 조한중, 강정우, 정민혁, 서민기, 권다운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오상록 감독이 이끄는 인천 부평 주니어입니다. 남기평 골키퍼 김지훈, 박성진, 김건우, 김한결, 임태후, 이종석, 최정우, 조단, 백성종, 김윤호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득점이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득점 가동에 또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연수구청이 왼쪽 그리고 부평준이가 오른쪽 진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일단은 매선 공격을 펼쳐보려고 했던 부평준이었습니다. 자,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골킥으로 이어지겠고요. 자, 뒤쪽으로 볼이 흐릅니다. 다시 볼 가져왔어요. 오른발 슈팅! 자, 골키퍼가 일단 막아냈습니다. 자, 위협적인 슈팅. 자, 좋아요. 네. 남기평이 잘 막아내줬습니다. 자, 성민혁의 슈팅이 있었고요. 다시 보시죠. 자, 오른발 슈팅. 회심의 중거리 슈팅. 그렇죠. 아, 좋아요. 이런 슈팅이 또 공간 잘 바라봤어요. 계속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현우, 이현우 박사 쪽. 오른발 슛.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아하, 이미 옵사이드 기가 올라갔군요. 자, 지금 계속해서 꽁이 인천 부평 주니어 쪽에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연수구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네. 자, 이거를 분위기를 좀 뒤집을 필요가 있는 부평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 공간이 계속해서 뚫리고 있는. 그래서 이현우 선수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부평 주니어 쪽에서 일단 높게 뛰어왔습니다. 박스 근처 경합 아직 이어지고 있어요. 뒤쪽 박스 근처에서 계속해서 많이 몰려 있어요. 바로 슈팅. 남기평이 잡아냅니다. 가 있었습니다. 자, 쫓아가 봐요.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자, 빠른데요. 자, 슛! 자, 이게 빗나가는군요. 자, 이게 빗나갑니다. 최정우의 슈팅. 자,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움직임은. 네. 자, 스피드도 괜찮았는데. 아, 마무리 슈팅에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정말 최종우 선수가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골키퍼까지 세쳤고요. 자, 이게 이 마지막이 아쉽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네. 이제 골키퍼 자체도 각도를 좁혔고 두 명의 선수가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당황한 경우. 연수구청의 프리킥. 강정우. 얼음에 강하게 슛! 들어갔어요! 원더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연수구청입니다! 자, 아주 빨려, 골대 쪽으로 그냥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자, 킥이 발등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자, 사실 앞서 좋은 위치에서도 있었지만 약속된 플레이를 이어갔었고요.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강정우 선수였습니다. 자, 이거는 골키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골이었어요. 아, 정말 원더골입니다. 사각지대로 빨려 들어가는 아주 그런 정확한 슈팅이었는데 다시 보시죠. 자, 발등에 그대로 걸렸거든요. 아, 이거는 남기의 골키퍼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구석으로 잘 빨려 들어갔어요. 잘 찼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워낙에 좋은 슈팅 감각을 보여줬던 이 강정우 선수. 자, 올려줍니다. 찾아봤고. 자, 하지만 이번에는 남기평 골키퍼가 잘 잡아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8 대교 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그 인천 미추홀권역 인천 연수구청 유소년 축구단과 부평주니어 맞대결. 자, 현재까지는 1대0으로 연수구청이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후반전에는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승부수를 좀 던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후반전에 전반전에 보였던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을 얼마나 또 고치고 나왔는지 그걸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정민혁 선수가 프리킥 준비를 하겠고요. 낮게 자, 공 잘 가려봤어요. 왼쪽 측면이고요. 근데 슛! 들어가네요! 이현우가 결국에는 득점을 올리면서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번엔 후반전에는 프리킥 찬스에서 직접 슈팅을 가지 않고 또 약속된 플레이로서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주장 이현우 선수 뭐 좋은 드리블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고요. 결국 이번 후반전 초반에 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이 조금 여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아, 왼쪽에서의 침투가 좋았고요. 일단
왼발 슈팅이 좀 정확했어요. 그렇죠. 다시 보시죠. 연회 왼발 먼쪽 포스트를 잘 봤습니다. 자, 팟포스트였는데 네. 잘 봤어요. 이러면서 남기평 선수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슈팅을 날렸었고요. 자, 오늘 약속된 플레이가 많이 나옵니다. 네. 세레모니도 잡았는데 왼쪽 봐야죠. 그렇죠. 잘 봤습니다. 연결 좋았고요. 드리블 해나갑니다.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선수 한 명 붙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앞서나갑니다. 가운데 쪽으로 연결. 자, 기회인데요. 골 잡았어요. 슛! 자,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남기평이 잡아냈습니다. 남기평이 길게 찹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공격을 또 한번 제대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크로스 바로 슈팅이었는데요. 오호. 양한결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자, 회심의 슈팅이었는데 그렇죠. 자, 자, 주심일수가 함께 양팀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2018 대교 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그 인천미주추월권역 인천연수구청과 부평준의 경기 결국에는 연수구청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연수구청